안녕하세요. 2024년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. 방금 쪽파 부침개 잠깐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쪽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 쪽파가 지난 그 11월 말에 김장을 하고 그 뿌리 조금 남았는 거 그거를 잘라서 사용하고 그 뿌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상토를 넣고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래서 복토는 한 요 정도? 한 1.5cm, 한 2cm 했겠네요. 그래 복토를 하고 그렇게 심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일부 잘라서 부침개를 사용했습니다. 요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처 부위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끝부분에 이렇게 좀 역립된다 그러죠. 황화되는데 이런 거 잘라내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내고 오늘 이렇게 요만큼 대략 한 25% 정도 잘라서 한 판 구웠습니다.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쪽파가 기한철에 이렇게 겨울에는 이게 추워서 밑에 뿌리만 남고 잎은 다 마르거든요.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. 그래서 아예 그 처음부터 이렇게 뭐 스티로폼 박스로 키워야 되지만은 가을에 김장을 하고 잘랐던 뿌리를 이렇게 심어서 활용하시면 나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렇게 좀 촘촘하게 심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무슨 꼭 부추처럼 가늘게 올릅니다. 왜냐하면 이게 두툼하게 많이 남겨놓고 심었으면 되는데 김장할 때 진짜 그 생장 부점 부위 조금만 남겨놓고 잘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양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굵기가 굵직굵직 안 올라오고 꼭 부추처럼 가늘게 올릅니다. 이게 부추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추는 아니고요. 쪽파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심기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다시 뿌리 부위에 놔뒀습니다. 나중에 또 여기 성장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싹이 올른다. 싹이 봄에 한 번 더 활용이 가능하다. 그러면 이게 세 번 활용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쪽파 이야기 잠시 보내드렸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